5학년이야. 5학년 카메라만 봐도 신기하죠. 알고 있는 단어 등 쓰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야, 나는 내가 진짜 궁금한 거 일단은 알고 있는 단어를 다 쓰는 거예요. 네, 성교육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오! 오! 와! 오! 오! 와! 아, 첫 단어가 저걸로 나간다고? 야. 나 그냥 세기 다 써, 그냥 세기. 세기, 세기. 오! 오! 와! 세기, 아, 세기. 첫 단어가 저걸로 나간다고? 야. 아, 현놈이 궁금해. 5학년인데? 헐. 콘돔. 어떤 게 빨아요? 야, 콘돔은 야 성인용품점에서 파는 거 아니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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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판이 부족할 뻔했어. 콘돔 엄마 알려줬잖아. 어이. 귀여워. 여학생들은 좀 다를까요? 성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었어요. 나도 이런. 어머나. 나빴던 우와, 그럼 비슷해. 나 어떻게. 저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까? 똑같은 생리 얘기도 있네. 너무 좀 놀랄만한 단어들이 초반부터 나와서. 아, 뭐 우리 때 했던 고민은 약간 1차 방정식이고 요새 아이들은 아니 어떻게 보면 3차 방정식이에요. 솔직한 것 같기도 해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다 같이 본 이 아이들의 수준이 또래 평균인가요? 아니면 저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었던 상황인가요? 제가 교육 현장에서 만나는 제가 하루에 3팀씩 1년에 막 6, 7천 명을 만나는데 그 아이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평균적인 모습인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이 구역에 제일 인싸들이 모였다고 들었는데. 아, 학교에서 좀 잘 나가는 애들이 모였어요. 자기애가 넘쳐나요. 자, 오늘 뭐 하러 모인지는 알고 있어요? 네. 네. 성교육. 성교육? 네. 자, 오늘 성교육 하러 왔는데. 네. 학교에서 성교육 해본 적 있다 없다? 실고에서. 오늘 성교육으로 봐야 되나? 오, 그때 기억이 어땠어요? 신기하고. 신기하고. 막 으악거리면서 즐거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징그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살짝 보기엔 너무 야했어요. 야하고 좀 네. 민망한 경우도 네. 있죠? 네. 왜 할까? 너네가 지금 소년이잖아. 네. 네. 근데 이제 청소년, 청년, 남성으로 점점 레벨업을 앞두고 있다. 네. 레벨업에 맞게 신체 변화와 마음의 변화를 이해해야 괴롭지가 않죠. 이걸 잘 이해할 수 있게 성교육이 좀 필요하고 그거론을 편하게 남자 쌤이랑 함께 보면 된다. 알겠죠? 네. 아, 첫 스타트가 너무 스무스하다.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그러니까, 해주시네요. 레벨업. 오늘 사전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걸 먼저 보면서 진행을 해봐야 될까요? 네. 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알고 있는 단어를 써보세요 했더니 섹스, 키스, 아 성인용품. 오, 야 저거는 어떻게 알았지?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인터넷 같아요. 네. 어디서? 인터넷 어디? 그냥 게임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아 섹땡 이렇게 쓰죠. 맞아. 거기서 알게 돼. 그리고 막 애들이 막 한 명이 이렇게 누워 있고 한 명이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쟤네 섹스한다 이런. 오. 한 명이 이렇게 누워 있고 한 명이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쟤네 섹스한다 이런.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 섹스한다 이런.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 어머나. 성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들 엄청 조그맣게 적은 글씨들도 많은데 무려 세 명이 생리가 뭐예요? 피? 아 맞아, 피가 왜 나올까? 다쳤어? 호르몬 그거 2차 성징. 맞아, 호르몬 2차 성징도 물론 맞습니다. 이 중에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찝어볼까? 아이 어떻게 나와요? 아이 어떻게 나와요? 저 정도는 궁금해할 수 있죠. 아이 어떻게 나온 거 같아요? 저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에이스. 아, 그래 에이스. 자궁 있습니다. 자궁에 그 정자? 그거를 너희 정자가? 네? 아니, 어머니의 정자. 아,
어머니의 정자? 그 세포. 어머니의 난자라는 네, 세포. 그 난자가 이제 그 아기가 생기면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포 그 난자를 먹고 자라요. 그 먹고 자라서 12개월? 12개월 그 정도 되면 이제 아기가 아야! 그러다가 아기가 빡 하고 나오면 이제 응이 안 울면은 뭐 울린대요. 그래도 이 친구는 엄마한테 배웠나 보다. 큰 틀에서 알고는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리 밑에서 엄마 다리 다 다리 밑에서 이제 별 따다가 엄마 다리 밑 그러니까 다리 밑에 자 근데 지금 설명한 거는 약간 출산에 가깝지? 네 그치 그래서 어떻게 생기는지가 궁금하면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줄게요 쌤이랑 여러분은 악수하는 거 이상해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처음 만났잖아 악수. 오, 예. 악수 네 여러분 엄마랑 여러분이랑 포옹하는 거 이상해 자연스러워? 자연스럽지. 엄마랑. 쌤이랑 너네랑 악수하듯이 엄마랑 여러분이랑 포옹할 수 있듯이 엄마 아빠는 부부잖아. 그래서 그냥 포옹보다 아는 상태에서 염경이랑 아까 말한 여자친구랑 이렇게 만나는 거야. 염경이랑 아까 말한 여자친구랑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 상태에서 정자가 딱 넘어가는 거야. 이거를 영어로는 섹스, 한국말로는 성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른 거 넘어가 볼게요. 내가 좀 보고 놀란 게 여기 성인용품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어서 보거나 알지 않은 모르는다는데 이거 어떻게 알게 됐을까? 저기 학교 반대편 보면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에 성인용품점 학교 근처에 저런 데가 있다고? 성인용품점 성인용품이 뭔지 그냥 성에 관련돼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적어봤어요 그러게 말이야 궁금하겠어 성인들이 스킨십을 할 때 쓰는 용품을 보통 판매해요 스킨십을 할 때 그냥 뽀뽀하거나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있는 용품을 쓰기도 해요 성인용품 간판에 콘돔, 세정제 막 이런 거 써있던데 콘돔은 뭐냐면 뭔가요? 성관계를 할 때마다 아기가 생기면 괜찮을까 힘들까?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관계는 하고 싶은데 임신을 하고 싶지 않아 이 아까 말한 남자의 음경, 꼬추라고 불리는 거 있지? 네 거기에 도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걸 이렇게 씌울 수 있어요 남자 몸에 있는 정자가 여자 몸으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아기를 아직 안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콘돔을 쓰는 거고 지금은 몰라도 된다. 아,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가 호기심이 생겼을 때 부모님이 노출을 해주고 교육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시기가 됐을 때 부모님이 먼저 이야기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이가 물어오면 해도 돼요. 그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교육의 시기를 놓치진 않았으면 좋겠는 최저선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에는 우리 아이가 물어오지 않아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때 묻지 않으면 부모들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아, 우리 애는 아직 몰라요. 우리 애는 아직 어려요.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요즘 성교육과 예전 옛날 성교육 많은 부분이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남성, 여성 신체를 배우거나 경계를 존중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잖아요. 근데 조금 바뀐 게 있다면 디지털 성교육을 좀 꼭 필수적으로 넣는 편이에요. 디지털 성교육. 디지털 성교육. 예. 네. 사실 디지털 성교육이라는 이 워딩 자체가 낯선 분들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좀 디지털 성교육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심화 있게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쌤이 준비한 주제가 핵심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교육이에요. 디지털 성교육이 뭐냐면 스마트 기기나 온라인상의 공간에서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예방하자. 이게 디지털 성교육인데 쌤이 질문을 하나만 해볼게요. 어머스랑 게임 해봤다 한 번. 오, 카트라이더 해봤다. 네 명 다. 아, 저 카트라이더 고수예요. 오, 그다음 배틀그라운드 해봤다. 이그셔. 오, 네 명 다 해봤고. 모바일 컴퓨터 둘 다 해봤고. 티어 다이아. 티어 다이아요? 에이스. 에이스요? 그러면 디스코드라는 걸 해봤나? 아, 네. 해봤다. 오, 있다. 친구들이랑 해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 다 같이 해요? 모르는 사람끼리 막 매칭 잡아서 하기도 하고 그치 매칭 잡을 수 있죠 또 아는 사람끼리도 하고 다 다양하게 자 여기 일단 잠깐 보고 넘어가면 게임이나 소셜미디어에서 기분 나쁜 말 들은 거 적어주세요 했는데 비읍시우시냐 뭐 씨땡 닭땡 뭐 많잖아요 이거 다 채팅해서 본 거예요? 네 저걸 게임하다가 저런 얘기를 한다고? 여러 게임을 하다 보면 채팅창 그라운드에도 왜 로컬 채팅창 이런 거 있잖아 거기서 누가 욕을 쓰는데 욕만 쓸까요? 아니면 성적으로 조롱하기도 할까요? 아 성적으로 조롱 막 섹스 막 이러면서 그냥 섹스 막 이러면서 어머나 어머나
왜 데려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해서 기분 나빴던 말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를 보면은 나가 죽어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패드립했다, 태어난 게 잘못이다, 나랑 뽀뽀할래 이런 것도 있네, 나랑 뽀뽀할래 이런 것도 있네. 어떤 거 할 때 이런 걸 접해요? 저 이제 초등학교에서 게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가져오더니 야 나 뽀뽀하자, 야 나 뽀뽀하자 하고 해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붙더니 제 캐릭터에다가 뽀뽀하는 것처럼 게임 캐릭터한테 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똑같이 하면 될까 안 될까? 어버버하다가 나도 가해자 돼 있을 수 있어. 어버버하다가 나도 가해자 돼 있을 수 있어. 어? 왜냐하면 이렇게 온라인상의 공간에서 야한 말 혹은 성적인 조롱, 비하를 심하게 하잖아? 그럼 괜찮을까? 처벌 처분도 할까? 처벌!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해서 이건 기본 법적인 선이에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나올 수 있어. 정식 명칭은 뭐냐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라는 죄예요. 근데 네. 줄여서 이제 홍매음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대화 욕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음성, 그다음에 음향, 그다음에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보냈을 때 해당되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욕을 했다고 하면 일종의 모욕죄라고 하는 죄가 성립하는 거고, 패드립이라고 해서 엄마에 대한 뭐 입에 담기 어려운 욕들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건 성적인 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통신 매체 음란죄, 통매음에 해당되는 거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오픈 채팅방 같은데 누가 막 욕을 해. 그래서 내가 거기다 똑같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크크크만 써도 안 돼. 어? 진짜? 왜요? 이거 중요하다. 걔가 욕하고 야한 말 하는데 내가 크크크해. 그럼 나도 동조 방관으로 같이 딸려가서 조사받거나 처분 내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야한 영상을 의도가 있든 없든 본 적이 혹시 있을까요? 게임하다가 광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했는데 갑자기 막 야한 게 떠가지고. 네. 그래서 바로 핸드폰 끄고. 핸드폰 끄고.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더러웠어요. 더러웠지. 너네가 야한 영상을 광고에서 봤든 이게 뭐지 궁금해서 찾아봤든 이 첫 순간이 너네 잘못이다 아니다. 아니다. 괜찮아. 단 이걸 처음에 야한 영상이나 야한 이미지 욕을 알게 된 첫 순간은 우리가 예기치 못할 때 경험해.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찾아볼지 말지는 누구 선택이야? 내 선택. 내 선택. 우리나라는 야한 영상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 우리나라는 성기까지 노출된 영상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걸 친구한테 뿌리거나 저장하거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실 엄마가 너네 핸드폰 뭐 보냐, 요새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실 때 있잖아. 네. 요거는 걱정하는 마음이더라. 너네가 쇼츠도 보고 릴스도 보고 이것저것 볼 수 있지? 네. 또 그러다가 의도치 않게 너무 노골적이고 폭력적으로 과장된 야한 영상을 보게 될까 봐 놀라는 마음이 좀 있으시더라고. 특히 짧은 영상에는 지루한 게 많을까 자극적인 게 많아. 자극적인 게 많아. 띵띵땅땅똥 꿈 박사님 아세요? 꾸빙뽕 킹 받죠? 이렇게 임팩트 있는 장면 위주로 나와. 그러다 보면 이게 잔인한 거나 야한 게 아예 안 뜰까 뜰 가능성이 있을까? 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냥 봐야 돼? 내가 원치 않은 건 차단해야 돼? 차단해. 그리고 이렇게 게임하다가 여러분 좀 친구 사귀어본 적 있어요? 저는 그냥 친구랑 맨날 하는 적도 있었어요. 어떤 상황극 하는 곳이 있는데 일단 나이 물어보고 동갑이어가지고 서로 친추도 하고 그 중에 계속 연락하고 그랬어요. 그 세 친구 중에서 그게 있는데 그 누가 갑자기 사진 몸사진 보내더라고요. 몸사진 보내더라고요. 어머나. 야, 나 봤으니까 너도 보내 당장. 안 보내면 너 친구할 거야. 아 이게 뭐? 그 친구가 인스타를 하다가 어떤 남자한테서 팔로워가 들어와서 막팔해서 얘기하다가 친해졌는데 저희 댄스도 들어줄 수 있어요 저거. 뭔데? 저희 갑자기 다리 사진 먼저 보여달라고. 다리 사진 먼저 보여달라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어떻게 했대 그 친구는? 그 인스타 다 지웠대. 아.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
저는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오. 제가 2학년 때 오빠랑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앱이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오빠는 다른 친구랑 소통을 하고 저도 오빠 따라서 딱 그거를 설치하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화장실로 가보라고 해서 제가 안방 화장실로 갔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그 사람이 오빠 소속 보여주말라고 해가지고 어머나 웬일이야. 아니 무슨 아니 소통 앱이 뭐야? 제가 그때 그냥 바로 나가서 그거 세연이처럼 그냥 바로 삭제하고 큰일 날 뻔했네. 너무 당황스러웠겠다. 소통 앱이 뭐예요? 소통 앱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디스코드라고 해서 게임할 때 주로 쓰는 이제 음성 채팅을 여러 명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냥 아예 화상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채팅하는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앱들은 너무 많은 시대이긴 합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또 많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근데 매일매일 내가 게임을 하잖아. 조금이라도 매일 하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마다 그 친구를 봐. 아이템 같은 것도 나 오늘 용돈 받아서 나 이거 샀는데 너도 맨날 노니까 나랑 같이 예쁜 거 입자 하고서 선물을 해줬어. 아 오늘 그리고서 엄마가 매니큐어 사줘서 아니면 친구랑 저기 다이소 갔다가 사가지고 매니큐어 발랐다 하고서 손 사진을 먼저 보내주는 거야. 예뻐 안 예뻐? 예뻐. 그러면서 너도 손 예뻐? 나는 손톱을 내가 물어뜯어서 별로 안 예쁜 거야. 너는 손톱 괜찮아? 사진 한번 보내봐. 이러면 어떨까? 거기까지. 어머.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근데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 멸치가 이야기할 때 다리 사진 그냥 보내라고 하면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 안 보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 그러면 그때는 좀 친한 사람 같아? 아니면 아직도 경계가 되는 사람 같아? 친한 사람 같지. 그때 이러는 거. 그때 이러는 거. 진짜. 진짜 심각하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나는 그냥 진짜 친한 친구인 줄 알고 너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 마음도 너무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나의 개인정보를 조금 노출이 되기도 하지. 근데 그거 가지고 내 사진을 보냈는데 이제 막 협박하는 거야. 친해지고 난 다음. 아이고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야.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개인정보는 절대 주면 된다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안 된다고 배우는 거기는 하겠죠. 선생님이 준비한 주제가 엽사라는 거예요. 엽기사. 바로 안 해? 예를 들면 어떻게? 막 못생긴. 막 못생긴 표정 찍은 거 막 이렇게 영생긴 표정 찍은 거 막 이렇게 0.5배로 막 무슨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찍어놨어요. 여기서 이렇게. 네. 약간 탈모 빔처럼 이렇게. 저희는 방이 있어요. 그 거기에 기실이 안경 쓰고 어떤 말인지 막 이렇게 눈썹 이렇게 해서 찍거나 아니면 그냥 얼빡샷 그냥. 얼빡샷. 그래 얼굴 빡세게 찍는 거지 이렇게. 네, 아니면은 얼빡샷 하나. 이상한 거 쓰고 이렇게 찍거나. 유거급 뭐 영상을 만들어요, 저희. 유거급 뭐 영상을 만들어요, 저희. 영상을 만들어요. 그치? 어떤 영상도 만들어 봐. 막 이렇게 막 핸드폰이 있어. 있지. 이게 영상이 딱 나오면 또 엽사가 딱 거기 나와. 저희 재미삼아 하는 거잖아요, 친구들끼리. 놀이처럼. 템플릿이 있지. 네. 그냥 걷다 이 사진 집어넣으면 완성이 되지. 네. 네. 이게 어려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그냥 사진 볼 수 있어. 있어요, 저희 지금. 엽사. 월드컵 때 황희찬 선수 기억나요? 아, 맞아요. 네. 여기 손흥민 이거 짤! 손흥민 짤! 황희찬 선수 상반신에 뭐를 합성했어? 손흥민 눈! 손흥민 눈 얼굴 합성했지? 네. 아이고, 진짜. 여기까지 선생님은 뭘 안 할 생각이었어. 요즘 문제가 되고 있어. 너네 같으면 이렇게 콧구멍 찍고 위에서 얼빡샷 찍고 멈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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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부 인성이 조금 문제 있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멈출까요? 이상한 데도 합성할까요? 이상한 데도 합성해요. 그 건틀렛 알아? 네, 이거. 네. 인피니티 스톤. 인피니티 스톤. 스톤 있잖아. 네. 딱. 여기다 담임쌤들을 합성하더라고. 여기다 담임쌤들을 합성하더라고. 학생들은 생각만 해도 재밌나 봐. 그럼 최근에 뭐 놀랬잖아. 친구 얼굴을 담배 피는 영상에 합성. 응? 담배 피는 영상에 합성. 응? 친구 얼굴을 영정 사진에 합성. 영정 사진. 제 주변에 조금 영정 사진 말고 좀
복근 있는 몸에다가 막 합성하는 얼굴. 복근. 복근 있는 몸에다가 막 합성하는 얼굴. 아, 복근, 즉 신체가 노출된 데다 합성하잖아. 네. 여기서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옷 다 벗고 성관계하는 성표현물, 성관계하는 성표현물, 성착취물, 소위 야동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데에다가 합성하게 돼. 그래서 이걸 뿌려버리게 돼. 그래서 이걸 뿌려버리게 돼. 열좀 아니다. 이건 좀 아니다. 그렇지. 이거를 디지털 성범죄 중에 딥페이크 포르노라고 해요. 쉽게 정리하면 딥러닝 플러스 페이크인데 AI가 만든 가짜 야한 영상? 이렇게 봐도 돼. 최근에 S대라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대학교 있죠? 서울대. 거기에서도 막 후배들, 여자 후배들을 막 이렇게 야한 영상 합성해서 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 자,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그걸 돈 받고 팔기도 했어요. 응? 응? 그걸 돈 받고 팔기도 했어요. 응? 응? 선생님 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내 고백을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의 그 소셜미디어 돌아가서 그 여자 얼굴을 딴 거예요. 그거를 막 1시간이 넘는 야한 영상에 일일이 합성을 하고 1시간이 넘는 야한 영상에 일일이 합성을 하고 지극 정성이다 아주. 그걸 학교 오픈 채팅방에서 팔았다? 두 명이 샀어. 한 애가 있어. 일부 친구들은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야 근데 똑같긴 하다. 야 딥페이크 쩐다. 뭐 이런 식으로 크크크 이렇게 반응했어. 합성하고 판매한 친구는 딥페이크 포르노 지인능력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법률 때문에 이제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근데 그 구매한 두 명 있지. 얘네도 처벌이 안 될까 될까? 돼요.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처벌받고 그 방에서 크크크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야 근데 리얼하긴 하네. 얘도 학교 자체 처분을 받았어. 즉 누군가를 합성하고 만들고 뿌리고 이런 데 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래 애초에 발을 담그면 안 돼. 장난이었는데 범죄가 되는 게 한순간. 카메라가 칼처럼 쓰인 순간은 정말 찰나더라고. 너네가 가해자도 되면 안 되지만 피해자도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프라이버시는 누가 보존해줘?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새 아이들의 첫 연애 시작이 약 11세. 태윤이 나이, 태윤이 나이. 11살, 저희 세대 때 11살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빨라지지 않았나.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11살 때 생각해봐요. 우재미하고 놀고 그랬잖아. 나 고무줄 끊어서 도망가고 막 그거 할 때예요. 아니 근데 더 윗세대는 결혼하지 않았나? 13살, 14살에. 넌 너무 옛날. 시대. 민며느리 시대에. 네. 부족사회, 부족사회 시절이고. 네.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 교육하시다 보면 야 11살에 연애 관련 상담을 할 수도 있겠구나 싶을 만큼 그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네, 실제로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되면 한 반에 뭐 두 커플 있어요, 열 커플 있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300일을 사귄 아이들도 있지만 근데 만난 횟수가 두 번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민주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금방 만났다가 또 금방 헤어지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연애를 길게는 안 하는 모양. 금방이 있구나. 어느 정도인 거예요? 뭐 한 달도 만났다가 아니 3시간도 3시간? 3시간이요? 한 교시도 있어요. 아니 무슨 행사도 아니고 1교시 쉬는 시간에 사귈래? 했다가 그 다음 시간에 헤어지자. 야 부러운데요? 결혼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야 이거 부러운 일인데요. 아들이 지금 연애를 하고 있거든. 딸은 지금 연애를 끝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연애랑은 완전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백을 해서 받아줬대요. 그게 그냥 연애예요 그냥. 헐. 귀여워. 아이들 이름을 닉네임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성과 관련해서 적고 싶은 말. 무섭다 이거. 정지 하겠지? 아니야. 아 남학생들. 이번엔 남학생이에요. 뭐써? 네. 성에 관련해잖아. 오. 오. 기수와 뽀뽀의 차이. 동작. 게이. 어머나. 이런 걸 벌써 한다고? 아 이거 나 죽였어야지. 게이요? 이런 걸 벌써 한다고? 어 나 소름 돋았어. 왜? 추워? 아니 내가 생각했던 레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 6학년 되니까 또 올라가죠? 예. 어머 엄청나게 많이 적.
애국하네요. 적고 싶은 말을 다 적으랄 때 정말 다 적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보니까 세상에 진짜 왜? 생리를 너무 늦게 해요. 생리는 대부분 몇 살 때 시작하나요? 생리 월경 관련된 질문들이 엄청 많고 이 생리에 관련된 질문이 확실히 압도적으로 많네요. 딸기 딸기 귀체까지 딸기와 우유를 그려주셨습니다. 딸기랑 우유랑 가슴 커져요? 아니요. 맞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자는 왜 중2, 중3 때까지 밖에 못 크나요? 남자도 생리하나요? 저기 써있는 것처럼 가슴이 왜 커지는지 궁금해요. 살짝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었어. 자, 근데 속옷을 팬티만 입나요? 아니면 또 다른 걸 입는 게 있어요? 위에 돌아가자. 이거는 누구만 입어? 여자. 왜 입을까? 크면서 몸이 달라. 맞아, 크면서 몸이 달라지는데 뭐랑 관련이 있을까? 중요 부위. 맞아. 얘들아, 눈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머리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러네. 근데 왜 여기만 또 맨날 중요한 부위고 소중이라고 부르는 걸까? 왜? 급소니까. 나도 모르겠어. 우리의 몸인 생명이랑 관련돼 있어. 생명이랑 관련돼 있어. 생명? 그래서 왜 여기는 여자는 생명이랑 관련되어 있지?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도 그래서 성교육에서 배우고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면 모유가 필요해서 우리 가슴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가슴도 같이 보호를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생명과 관련된 거 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놀린 적 있어요? 이런 거 관련된? 언니가 가슴 첫 터뜨린 아니야, 아직 다 아니 아직 다 커지 특히나 여성의 가슴은 생명과 관련 있어서 조금 더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정말 많은 얘기를 적어줬는데 자, 성희롱, 콘돔, 정자 자,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좀 궁금했을까? 레즈 오우야 자, 게이, 레즈 게이도 들어봤어요? 오, 게이가 어떤 게 게이예요? 남자랑 사귀는 거. 남자랑 남자 사귀는 거. 레즈비언은 여자랑 사귀는 거. 지난주에 봤던 연령대 친구들에 비해서 이해도도 확실히 깊어졌고 아는 범위도 넓어졌고 요 정도 되니까 아이보다는 오히려 우리 쪽에 더 가깝게 붙어있는 듯한? 자, 오늘 세부 주제가 연애인데 자, 이 중에 보면서 좀 웃긴 거, 신기한 거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놀자. 우리 집에 놀. 왜 이렇게 집을 좋아하지? 여기 키스, 뽀뽀, 키갈. 자, 키갈이 나왔습니다. 키갈이 뭐예요? 키갈. 키스 갈기기? 키스 갈기기. 어우, 두콩이가 안 해. 키갈을 언제 좀 많이 쓸까요, 사람들이? 키갈이요? 네. 오늘 쓰면서 막 애들이 키스 갈기기, 뭐 뽀뽀 갈기기 막 이러는데. 자, 그러면 모태솔로. 자, 여러분 모태솔로 알아요? 네.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는. 그렇지. 자, 그럼 우리 여섯 친구 다 연애는 해봤을까요? 네. 안 해봤어요. 모쏠이네. 아직 모쏠이에요? 모태솔로에 대한 인식이 좀 어때? 느낌이 어때? 모쏠이란 단어. 불쌍해. 아, 모쏠은 불쌍하다. 또 그 연애를 해봤잖아. 모쏠하면 느낌이 좀 어떤 것 같아? 모쏠일 때는 좋았는데 네? 사귀고 나니까 모쏠이 좀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사귀고 나니까 모쏠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 네. 모태솔로를 친구들이 좀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중학생들 사이에서도 모쏠이 약간 좀 부끄러운 일인가요? 만약에 모쏠인 애가 있으면 놀려요. 부끄러워하고. 네. 한 3-4학년 정도 우리 학교 가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 저 진짜 고민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떤 거야? 이러면 선생님 저 아직 모쏠이에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뭐 34살 3학년 4반 말고 네. 진짜 초등학교 3학년이? 네. 우리 때는 오랫동안 연애 안 한 분들은 오히려 어머 너무 순수해 보여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럴까요? 나 진짜 모르겠어요.
아까 여섯 명이 있는데 안 해본 사람이 한 명이에요. 내가 뭔가 부족하다 혹은 남들과 다르다라는 인식 때문에 일단은 되게 부끄러워하고 이게 되게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까 말한 1시간 사귀기, 3시간 사귀기라도 나 한번 해봤어.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1시간이라도 사귀나? 어, 네, 나는 연애해봤어. 이러기 위해서라도 1시간이라도. 테스트도 아니고. 그 라벨이 중요해요. 나 해봤다. 여러분이 연애를 지금 막 몇십 번 해봤을까, 몇 번 안 해봤을까? 6번? 여섯 번이요? 아이고. 과학생이네.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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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친구는 한 열몇 번 했어요. 열몇 번도 있어요? 아니, 일평생 6번을 못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연애할 때 보통 어디서 많이 만나는 것 같아? 학교에서 알게 됐다가 점점. 학교에서 알게 됐다가 점점 발전. 아, 깜짝. 학원에서 알게 됐다가. 학원에서 알게 됐다가. 학교에서 만났다가 수업으로 하면서 점점 더 발전하고. 물어볼게요. 나 연애 경험이 있다. 한 명 빼고 다 있다, 여기도. 네, 괜찮아. 내려주시면 됩니다. 남자친구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 누군가를 너무 한 명을 틀어지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너무 티나게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얼마나 사귀었는지 우리 젤리 물어봐도 돼요? 500일. 우와! 저거는 인정. 저거는 인정이다. 저건 인정. 응. 500일이면은 뭐 얼마나 된 거예요? 1년 반이쯤. 얼마 전에 500일이었어. 얼마 전에 500일이었어요. 혹시 기념일 데이트를 했나요? 얘는 줄만 한다기보다는 그 다른 커플이랑 더블 데이트. 더블 데이트 진짜. 진짜로 놀면은 진짜 여자한테 따가 놀아요. 여자끼리 놀고 남자끼리 논다는 말이에요? 네. 여자들이 앞에 벗고 뒤에 남자들을 벗고 뭐 여자들이 카페 갈래? 그럼 남자들 그냥 따라다니고 어디가 남자들을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도 그 나름의 어떤 좋음이 좀 있는 것 같아? 막 콘플렉스가 막 다 입어가지고 서로 선물을 사주거나 서로 선물을 사줘. 지금 너무. 그때 부러워. 잠시만, 여기서 제일 지금 양쪽에서 이틀만 가고. 사귀는 사이까지 가기까지 그 사이엔 어떤 과정들이 있나요? 먼저 선톡을 해. 선톡이에요, 선톡. 뭐라고 선톡하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뭐해, 뭐해? 뭐라고 해? 지금 뭐하는지 물어봐요. 평상시엔 남자애들한테 선톡을 해요, 안 해요? 학교. 그 숙제 같은 거 물어볼 때나 그럴 때는 야야 이거 어떻게 해? 아 오케이 땡큐 빠이 이러고 급하게 용건만 할 때 남친이 아니면 안 해요. 그럼 남친과 남자친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남친은 그냥 말 그대로 사귀는 거고 남자친은 그냥 친구 그 차이 아니에요? 저는 그 난 초등학교에서는 별 차이 없다고 보는 게 초등학교에서는 별로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남사친이랑 비슷하다고. 아 남친이랑 여긴 남사친이랑 비슷하다 의견? 그냥 남사친은 뭔가 때리고 장난치고 그렇다면은 썸을 타고 있어야. 어머나. 뭔가 고백하고 싶어서 막 난리 나고 막 여기저기서 야 나 쟤랑 이어줘 이렇게 하는데. 아 이어줘라고 말도 해요? 네. 그 막 오! 선착한 명에게만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 이제 선착수 한 친구가 온 거야. 그 친구한테 누군데? 나 누구누구 좋아해. 그러니까 네가 가서 다리 좀 놔. 이거 온 거잖아. 맞아. 대박. 그럼 나는 그거를 받으면 무조건 가서 고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지. 왜냐면 그 대가인 거야. 1번이라는 이유로 내 비밀을 얘기하는 거잖아. 약간 설레는데? 설레겠는데 이거는 약간? 정말 독특한 문화다. 그러니까 친부름꾼만. 관심 있으니까 관심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야 근데 그 와중에 들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면 어떡해? 아 드라마 쓰지 말고. 아니 근데 실제로 있어요. 정말 실제로 같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돌아가면서 사귀어. 맞아. 어? 아메리칸 스타일. 그러니까, 어, 네. 그러니까 별 일이 없이 그냥 말로만 사귀니까 어. 별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돌아가도 상관이 없는. 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지금 저들의 남자친구가 그냥 우리 때 남사친이었던 거랑 거의 큰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사친 아~ 1번. 남사친들 있는데 너는 그중에 1번. 여사친 중에 1번. 그래, 그래. 아~ 그런, 네, 그런 느낌이 좀 많아요. 우리가 아는 사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나이 때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건 보통 중고등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서 한 중1 정도까지는 이제 아 그냥 요렇게 남사친 이렇게? 1번이다 요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중3 넘어가면서 중3은 약간 고등학생을 좀 더 따라하고 싶어 하고 사실 그 고등학생은 준성인에 가까운 연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중학생쯤 되면 오빠랑 사귀고 그러잖아. 중3쯤 되면 오빠랑 사귀잖아. 말할 때 왠지 동네 아줌마처럼 말해요. 나 아줌마야! 어, 아줌마 우리 동네 유명한 아줌마야. 나 아줌마야! 너 내가 지켜볼 거야. 나 너만한 아들 있어. 그러면 내가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해요? 보통 톡으로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직접 만나서 하는 건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고백할 때 처음에 네. 너를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어머, 왜 더 받아줄 거냐 해서 누군데 이러면 그게 나야. 나. 아, 귀여워. 이런 고백 방법도 있는 거야? 쇼팅 아니야 이거는? 사실 여러분 장고 받아본 사람 장고 뭔지 알죠? 장고가 뭐야? 장고가 뭐예요? 장난 고백. 아 장난 뭐야? 고백. 아 장난 고백. 어머나! 나는 오랜 고민 끝에 아, 장고. 나는 오랜 고민 끝에 고백하는 걸 나는 장구를 잘못 썼는 줄 알았어. 장구. 그 만우절 고백이랑 비슷해요. 만우절 고백. 상처받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회피하고 싶은 거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고백 딱 따이면 뻘쭘하니까 진심이었는데 거절당하면 어, 장고였어 그냥 그렇게 아, 우리 때는 뭐, 아, 술 기운에 내가 야 맞아 맞아 술 기운이라고 사실 여러분 장고 받아본 사람 어머 반 이상이 반 이상이 네 명이 어떻게 받아봤어요? 그냥 뽀로 좋아해요 물음표 치면은 뻥이네요 아. 장고 대부분이 남자한테 진짜 좋아해서 고백한 건데 만약에 거절하면 장고였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때 고백을 했는데 받아준 생각이 있어서 여자 줬다가 다시 참고 같은데 어쨌든 그래 차가지고 제가 장고로 했었어요. 야 장고 들어본 사람. 오. 오!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장구는 들어봤는데 장구는 들어봤는데 장구는 봐봐 너도 나랑 비슷하면서 뭘 아줌마라고 놀려. 아니 그게 아니라 옆에서 말하는 게 너무 동네 아 됐어! 동네 아줌마라고 내가 봤을 때 서영이 정도면 주변에서 장구를 해본 친구도 있고 받아본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장구는 제 친구들도 저랑 같이 장난으로 많이 하니까 다 익숙해해요. 아 진짜. 아하. 아 익숙해해요? 네. 근데 누가 나한테 장고를 했어서 내가 어 그래 고마워 나도 사실 너를 오래전부터 좋아했어 했는데 걔가 뻥이야 와. 그러면 아우 어 난 너무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나 같은 입장에서도 아 그래 장고였구나 아,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야? 그건 틀리지. 네, 그래 그거 봐. 그게 나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뭐 장난 고백이랑 형식을 취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막 일부러 부풀려서 센 척하기도 하니까 그 거절에 대한 인식을 좀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맞아. 걸 교육을 해요. 맞아. 내가 연애를 하자고 했는데 걔가 싫대. 그럼 이건 내가 사람으로서 싫다는 거야. 연애만 싫다는 거야. 연애만 싫다는. 근데 의외로 고백했는데 헤어져 싫어 이랬을 때 뭐라고? 킹받네? 열받네? 또 뺏겨버릴까? 이게 어떻게 내가 고백했는데 거절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분노로 표출이 되는구나.
거절하는 방법도 진짜 잘해야겠다.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부풀려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거절은 그냥 거절일 뿐. 내가 싫다는 게 아니라 나는 너 친구로만 생각했지 연인으로 생각 안 해봤는데? 나 지금 연애했다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불편할 수 있잖아. 그래서 거절은 거절이구나로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혐오로 이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이 또 있지 않을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자 먹을래? 라고 했을 때 피자 싫어. 이게 피자 싫어, 너 때릴 거야 아니잖아요. 내가 사실 어제 피자 먹어서 오늘 피자 안 땡겨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별한 지 얼마 안 돼서 새로운 연애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 강제로 피자 먹이면 안 돼. 피자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데. 선생님 이런 예시도 아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느낌인데, 태윤이가 옆에서 피자는 언제나 맛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공부하셔야겠어요. 반성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차였는데 피자로 바꿨는데 미안하다. 둘이서 만약에 고백했는데 이제 맞았어. 귀여워. 오늘부터 1일 해가지고 만나는 거죠. 그리고 스킨십을 해요. 어떻게? 처음에 은근슬쩍. 은근슬쩍 어떻게? 자기야 나랑 손재보자. 손재보자. 자기야라고 한다고? 어머 선수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응? 내 손이 더 작네. 자기야 나랑 손 크기 재보자. 야 손 되게 작다. 내 손 되게 작다. 손 작다 이러면서 하고요. 그다음 어떻게? 팔짱. 그다음 팔짱도 있어요? 그다음에 어깨 동무. 그다음? 좀 많이 붙네. 어깨 동무도 있고요. 그다음은? 어머. 여러분 제가 연인 사이인데 굉장히 꺾여. 또 그다음 뭐 있을까? 백허그. 백허그? 제대들. 오. 귀여워. 그러니까 볼이나 이마에 간단한 아니 그 다음 그 다음 입 모든 단계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다 알아요 지금. 구체적인 거 이거 뭐라 그래? 키스. 뽀뽀랑 키스는 무슨 차이야? 뽀뽀 이렇게 딱. 뽀뽀는 짧게. 뽀뽀는 짧게. 키스는 깊게. 키스는 뭐라? 키스는 깊게. 깊게요? 길게도 아니고 깊게요? 짧게의 반대말이 깊게였군요. 그러니까. 깊게요? 아이고 참. 그 다음도 있어요? 뭐라고요? 성관계. 맞아, 성관계라는 것도 있지. 그러면 청소년은 어디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 딱 손이요. 진짜 딱 손. 이거 말고 이거. 깎지도 않네요? 네, 딱 여기까지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하려고 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냥 나가서. 오. 자 근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을 확 해버렸어. 그럼 어떡해? 아하. 진짜 진짜 뭐 하는 거야?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 미안해. 이야. 각자 연기들을 하고 있어. 상황극을. 근데 우리는 사실 거절 받으면 어떤 느낌이야? 상처받아요. 상처받고 속상한 느낌 또?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해보면서 알지?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그냥 상대방을 물어보고 거절당하면 그래, 존중해. 그럼 다음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거를 no means no, yes means yes. 무슨 의미일까? 확실하게 하라는 거. 싫으면 싫다. 싫으면 싫다. no라고 한 건 no고, 그 다음에 yes means yes. 좋다고 했을 때만 진짜 좋다. 그래서 중간일 때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아니다.
아, 나 뭐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예스라고 진짜 적극적으로 좋아 그래라고 했을 때에만 예스라고 생각하는 거. 아, 중간은 노로 가요. 중간도 노구나. 약간 남자들은 중간은 예스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확실히 얘기 안 하면. 아니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아, 중간도 무조건 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진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성교육 수업 성장을 부탁해입니다. 미성년자들의 성관계 놀이, 노예 놀이, 또 성놀이. 놀이라는 단어와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앞에 붙어가지고 이게 참 생경하면서도 속이 상한데 우리 옛날에 이런 건가? 아이스 케이크 뭐 이런 거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나? 아, 우리 장난. 옛날에 아, 아이스 케이크는 장난이라고 네네네.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러면 안 되잖아. 요새는 절대 안 되지. 어, 그런 정도로 얘기하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가 카메라도 사실 놀이처럼 많이 쓰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카메라 갖고 콧구멍 찍고 확대하고 이렇게 맞아. 놀 수 있는 것처럼 성도 아 컨텐츠에서 이러고 노네 이렇게 스킨십 하는 듯이 노네 우리도 이렇게 몸 가지고 놀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좀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SNL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은 뭔가 성과 관련된 유머를 던지기도 아. 하죠. 사실은 근데 이게 적절한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 이게 괜찮은 거지 적절한 경계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다, 놀이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이 핵심적인 거기도 한데 잘못된 몸장난이나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놀이를 적어주세요 했는데 경험한 것도 있어 혹시? 네. 우리 연사 어때? 조련사 어때? 저요? 들어본. 들어본. 이 중에 뭘 제일 많이 들어봤어요? 오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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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페무? 오페무는 어. 오늘 팬티 무슨 색? 어, 오늘 팬티 뭐야? 무슨 색이지? 쟤네는 저게 왜 궁금한 거야? 조련사 친구 혹시 형들이나 이런 때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아, 들어봤어요. 아,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 어쩌 지금 졸업한 형이 있는데 어, 졸업한 형이? 그 형이 좀 많이 했어요. 아, 어디서 많이 했나요? 운동장! 운동장에서 대놓고! 자, 솔직히 근데 너희만 이런 장난칠까? 윗세대들도 다 했을까? 윗세대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솔직히 친하면 몸 부비고 놀고 이럴 수 있지 않아? 그게 아주 뭐 목적을 가지고 괴롭히려는 거예요? 그냥 친한 거예요? 친한 거예요. 솔직히 엄마 아빠 세대 때 아이스 깨끼라고 맞아. 들었어. 아이스 깨끼 뭐야?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아, 아이스크림이요? 아 모르는구나 아이스크림은 또 아이스크림 맞네. 아이스크림 맞잖아. 저거 저거야 저거. 저런 거야 저거. 그렇지. 어. 맞아. 그 잡혀서 이제 맞고 이제 혼나고. 아빠 그랬었어? 아빠는 아니지 그런 거. 아 진짜 저런 거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진짜. 자수 저도 자수를 해야 될 것 같아. 아이스크림도 많이 했고요. 아우. 그 초등학교 6학년쯤 돼서 좀 성숙한 여자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브래지어를 차고 사는데 아, 네. 뒤에서 이게 땡기라는 거. 이런 것들 장난치고. 고무줄 튕기듯이 쫙 했잖아요. 탄력이 있으니까. 새총처럼 쫙쫙 튕겼잖아요. 탄력이 있으니까. 새총처럼 쫙쫙 튕겼잖아요. 어, 그거는. 똥집도 하지 않았어요? 맞아, 똥집. 맞아, 똥집. 어, 똥집 다 하죠. 그냥 손가락으로 하면 그래도 인간미가 있는데 옛날에 그거 사인펜으로 해가지고 앉았는데 뚜껑 안 나오고 막 그랬어요. 너무 싫어. 아,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아, 웃으면 그러니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진짜 우리 때는 요새는 이거 안 되지 않아요? 요즘은 안 돼요. 남자는 위험한 장난이. 맞아 맞아. 장난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이제. 범죄죠 범죄. 우리 아이들도 이런 장난 혹시 해본 거 있어요? 아, 그 동생이랑 오토바이 장난이라고. 그건 뭐야? 뭐야? 그 동생 다리를 잡은 다음에 그 사이로 제 발을 넣는 이렇게 다는 거. 아, 이거? 아, 요새도 그거 해? 그 옛날에 참 많이 했던 친구들 사이에. 그것이 경운기였죠, 경운기. 경운기. 우리 때는 경운기였는데 요새는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죠. 친구랑 어떤 장난? 친구들이 엉덩이를 때리고 도망을 간다거나 아니면 그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뒤로 누워요. 손을 잡고 뒤로 눕는다는 게 뭐지? 서로 믿고 그냥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했다가 넘어진 애들 있어요. 그치 위험하지. 장난으로 손 막 놓고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은 넘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넘어지는 거지. 뒤통수로? 어, 그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해도
되는 놀이가 있고 안 되는 놀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쓴 거를 먼저 같이 보면서 제가 발차기 한번 도망가기 등짝 스매시 이 말뚝박기 안 되는 놀이에요? 그 허리 깨져 아 허리 깨져 아 이건 그냥 아파서 힘들어서 아 또 햄버거도 숨을 맨 아래 있는 애들 너무 힘들어요 숨을 못 쉬어요 제가 맨 위에만 괜찮은데 저도 해요 너무 어려워 아 그때 맨 밑에 있는 친구가 힘들잖아 때리고 튀기 이거 뭐예요? 달리기 못 되는 애들 노려서 머리 치는 거 아니면 등에 세게 치는 거 심지어 어른들 이런 장난 안 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장난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몸을, 몸과 몸이 대할 때는 존중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존중 친구가 어떤 때 싫어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과 바로 사과해야 돼 근데 제가 썼는데 아 이거 어디서 봤어요? 아 뉴스에서 뉴스에서 봤어요? 희롱하다가 처음 희롱은 뭔가 놀리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친구끼리 뭐 이마가 넓은 거 같아 그럼 뭐라고 놀려? 탈모빔 이렇게 하잖아 처음 장난치다가 조금 선을 조금씩 넘기 시작하면 성희롱 근데 성추행은 강제성을 띠면 보통 성추행이라고 성희롱이랑 성추행 중에 어떤 단어가 조금 더 무시무시해? 성추행 그래서 야 가만히 있어 멱살 잡고 내가 네 바지 벗길 거야 가만히 있어 내 앞에서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성추행 좀 이해가 돼요? 네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불쾌감을 느끼게 되면 성희롱이나 추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지키자 그래 맞아 우리 때랑 요즘 다른 거 같은 게 그냥 우리 때는 아이스 끼끼 했다고 뭐 문제 삼지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조금 변했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 요새 이게 아이스 깨끼나 뭐 좀 이렇게 처벌 대상이 되나요? 다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게 들어 올려서 뭐 속옷이 보이거나 이렇게 보통 되잖아요. 네. 법적으로는 이제 강제 추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추행이라고 하면 그치. 뭐 신체를 만지고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신체 부위라는 게 필요 중요하지 않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만져도 추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와. 어떤 간에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수치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 자체가 범죄인이라는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그 이 신체와 관련된 장난치는 거 진짜 많죠? 네, 주로 남자아이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화장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소변을 볼 때는 무방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집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뒤에 와서 소변기로 친구를 민다던가. 아이고. 그건 다치는데? 남중이나 남고를 제가 강연을 갔더니 이제 서로의 거를 만져본다. 아? 그 두 아이가 서로 익스큐즈가 돼서 했다고 해도 교실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보잖아. 네, 다른 친구들이 보고 불쾌감을 느끼고 그쵸. 그래서 일이 커진 적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확실히 존중, 경계 인식이 필요해 보여요. 남중, 남고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들도 되게 많거든요. 여자아이들의 가슴을 좀 만지는 친구가 있었던 거, 장난인 척하면서.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다가 어느 날은 생식기를 아이고. 만지는 장난을 치니까 그제서야 이건 진짜 아니지라고 하고 학폭위가 열려서 그 전에 알고 봤더니 가슴을 얘네들이 얘만 아니라 얘뿐만 아니라 다른 계속. 친구들도 만졌다. 여러분, 밈 들어봤어요? 네. 밈이 뭐야? 유행 맞아 유행하는 거. 여러분 챌린지도 많이 아시나요? 네. 이거 챌린지 아는 거 뭐 있어요? 챌린지. 창으로. 아 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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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제이디언 챌린지. 맞아 좋아. 우리 제이디언. 폼 챌린지. 아 좋습니다. 또? 그 영탁 폼 미쳤다. 영탁 폼 미쳤다. 오 진짜 많이 아시네요. 트롯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구네요. 트롯과 관련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러분 홈박스 챌린지도 알아요? 아, 네. 춤만 하는데 정말 봤어? 홈버섯 챌린지? 챌린지랑 봤지 조금 이건 뭐지? 너무 작아서 고민인데 뭐가 작아서 고민이야? 그내 네, 작아서 고민인데 근데 얘들아 가슴이 작은 게 어떻다고? 컴플렉스 컴플렉스 가슴이 큰 것도? 컴플렉스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멘트에서 원래 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가끔 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는 것 같아. 그냥 재밌게 챌린지를 하면 그런 내용을 알까 모를까? 몰라.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거 좀 아닌데? 싶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사춘기의 몸의 변화는 자연스럽다 아니면 이상한 거다? 자연스러워. 이어가지고 놀리는 게 이상한 거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만지지 마. 무조건 터치하지 마. 옆에 가지도 마.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저희는 처음에 교감을 먼저 해줘요. 너가 친구 엉덩이 만지고 한 게 그냥 친해서 그런 거잖아. 애정 표현한 거잖아. 근데 너가 성징 성장하면서 이제 성적인 존재가 됐으니 되는데 안 되는 데를 확실하게 좀 정해나가는 게 좀 더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약간 말로만 하면 좀 지루하잖아. 네. 그래서 한번 놀이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스티커 보여요? 네. 자 이거 어디다 쓸 것 같아? 뭐가 생각나? 찬성 반대. 이거 빨간색. 이거 빨간색 그 단과 파란색. 아씨. 빨. 빨간색. 아 그 이거 영. 이 여기서 이 파란색과 빨간색 스티커를 가지고 서로 놀 때 만져도 터치해도 되는 부위랑 안 되는 부위를 자기 생각에 따라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파란색은 블루 존이에요. 빨간색은 레드 존. 그래서 여기는 절대 안 되는 거. 장윤정 씨가 저한테 얘기한 걸로 치면 다 빨간색으로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아, 예.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가지는 그 경계가 있거든? 사회적인 존재로서? 그걸 좀 배우는 시간인데 한번 보자. 나이마다 다 다르겠죠? 또 저 경계가? 그렇겠죠. 어우, 꽤 디테일하게 붙였네. 나이스. 콧구멍, 오, 한번 보여주세요. 야, 아주 심플하게 잘했네. 근데 여자친구들이 확실히 되게 그쵸? 신중하게. 그럼요, 네. 고민 많이 하네. 우와. 야, 남자친구들 오. 붙여놓은 거랑 확실히 다르네. 어머나, 어머나. 자,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비둘기 친구 한번 들고 설명해줄까요? 우와! 우와. 가슴이나 배 부분 만지는 걸 진짜 싫어하고. 왜 싫어요? 제가 좀 살이 있다 보니까 뱃살 만지는 걸. 아, 귀여워. 근데 엄마나 할머니나 아빠가 막 만지진 않아요? 아니, 만지면은 불쾌해. 엄마, 아빠, 할머니가 너의 배나 가슴을 만진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어. 그래서 만지지 말라 했어. 엄마, 아빠, 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만져줬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 아직도 애기 같으니까는. 난 나 같으면 삐질 것 같아요. 못 만지게 하면? 약간 서운해서. 서빈이도 이제는 슬슬 엄마가 뽀뽀하려고 그래도 자꾸 피하고 뽀뽀하려고 그래도 자꾸 피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와서 만나주면은 이제 오케이인 거고 이제 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나와요. 아~ 그리고 하더라도 둘이 있을 때 벌 정도 친구들 앞에서 절대 노예요. 안아주는 거. 그건 창피해요. 진짜? 와, 우리는 아직 즐겨야겠다. 하실 때 많이 하세요. 이거를 좀 어렵게 얘기하면 우리 비둘기가 성적 부동의를 표현한 거예요. 나는 이 몸을 엄마, 아빠, 할머니지만 만지는 거 좀 불편하다고 표현했고 이렇게 해주시는 어머님, 아버님 있으면 성교육이 완전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은 약간 찝찝해요, 만지면. 아, 찝찝해. 거기 중요한 부분, 거기를 만지면 네. 약간 짜증나고, 짜증나고 한대 때리고 싶어요. 예민하니까. 네. 만짐 당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손도 괜찮고 네. 손은 손 잡으면 조금 그래가지고 아 손 잡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네. 오히려 손이 안 되네 저 친구는 이게 다 다른 거야 본인 기준이니까 그러게 다 다르죠 개인마다 사실 나는 종아리 괜찮은데? 난 가운데만 좀 불편한데? 이럴 수 있잖아 사람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사람이 어디를 불편해하고 어디를 편해한지를 리스펙하는 거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가장 먼저 얘기했어 아 좋아요 그 팔은 그 팔짱끼들
그거는 되고 목은 이렇게 할 때 그건 되고 그 머리는 그 머리 때리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목은 어깨 동무할 때 그러고 우리 반 애들끼리도 볼은 서로 말랑말랑하다고 말랑이처럼 만지고 하고 아 볼은 또 이 친구는 돼요? 근데 이게 친구에 따라서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내 맘대로 판단하지 않기. 여러분들 예쁘다 멋지다 라는 말도 좋은데 저는 아름답다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아름답다의 아름은 나라는 뜻이래.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야? 나답다. 나다운 몸에 평균이 있어요? 아니요. 기준이 있어요? 아니요. 옳고 그름이 있나요? 아니요. 그치.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모두 고유함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 줄 수 있으면 되겠다.